안녕하세요. 저는 야사가야인가 팀입니다.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그림동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여기도 아니죠? 담소 읽었고, 요거 다음에 읽었고, 여기다. 한방종의 여운 목소리. 사물의 소년이 되자 여기가요? 사물의 대체 아니다. 여기 이쪽에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기도. 하나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는 아기를 갖고 싶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는 남편과 함께 정말 성정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애기야 편생하는 미 섬기게 할게요. 엘리는 제자상 이 기도를 한 날을 보았어요. 하나님 설명했어요. 기도를 들으려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엘리야는 하나에게 따스하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 주세요. 하느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말대로 한나는 부부의 아들이 낳았어요. 두 사랑하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아기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또 읽을게요. 한방 중에 들려온 목소리. 아무래도 소원이 되자 한나는 정말 성장으로 데려갔지요. 건실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엘리야가 이제 사무엘을 돌봐주고 하나님께 대회에서도 가르쳐 줄 거예요. 어느 밤 사무엘이 잠이 자다가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지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난널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지 잠이 들었어요. 사무엘은 두 번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이라는 곧장 엘리 사장을 느꼈어요. 마침내 엘리 사장님께 말했어요. 하느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구나. 다음번에 예하고 하느님이 듣고 있어요 하고 말아서 사무엘은 진실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들렸어요. 이번엔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듣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서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어. 사무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왕이 생기면 될 걸로 그러한 일을 모두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경고하셨어. 적는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왕이 찾게 될 것이다. 왕은 차지가 될 것이다. 사무엘이 권고를 주었지만 백성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구해줘 벌어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끌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새 왕이라고 표시지어 사울의 성접에서 이만 꼬꾸숨어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금세 그를 찾아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크게 소리쳤어요. 자, 너희들의 왕이 여기 있다. 모두 기뻐 뛰며 외쳤어요. 오늘은 도란도린이 그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